내 다리에 맞는 바지가 없다 이런 패배자 같은 마인드는 버리세요. 어, 어디 거예요? 너무 이쁘다. 아, 어. 차라라라라. 내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하체가 두꺼워서 바지를 잘 못 입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브랜드를 경험하다 보면은 너가 그만큼 노력을 한다면은 너한테 맞는 바지는 무조건 하나쯤은 있거든? 물론 다양하게 많은 브랜드를 입지는 못하겠지만 맞는 브랜드를 찾으면 찾을 수가 있다. 내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하체 비만도 잘 어울리는 바지 추천해줬는데 지금 이 컨텐츠에서 그 브랜드를 리마인드하면서 이번 시즌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아 바지가 정말 널찍 하고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몇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왔거든. 바지 맛집 추천 컨텐츠야. 그러면 첫 번째 브랜드부터 바로 볼게. 그라미치. 클라이밍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바지 디테일 이런 거, 그리고 핏이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바지 루즈 테이퍼드 바지야.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입어가지고 후줄근하긴 하는데 정말 많이 입고, 최근에 또 영입한 바지는 카고 팬츠. 이 그라미치 바지의 특징, 이 루즈 테이퍼드는 테이퍼드에서 알 수 있듯이 종아리가 좀 두꺼운 사람들은 못 입어. 근데 엉덩이나 허벅지가 큰 사람들은 편하게 맞아떨어지는 바지거든. 거기다가 벨트 따로 필요 없이 끈 쫙 조여가지고 떨어뜨려주는 이런 내추럴함까지 갖추고 있는 브랜드여서 입었을 때 뭔가 더 멋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두 가지 바지 정말 강추해주고 싶은데 종아리가 조금 있다면은 이 카고 팬츠를 추천드립니다. 종아리가 좀 얇은데 허벅지랑 엉덩이가 크다면은 이 루즈 테이퍼드, 요거는 정말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바지야. 정말 센스있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하체가 좀 두꺼운 게 혹은 안 예쁜 게 컴플렉스인 사람들은 이런 바지들 구매하면 아주 좋아요. 이거 핏 보고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두 번째 브랜드는 하이드 아웃. 이것 또한 코디로 정말 많이 활용되는 바지다. 내가 2년 전서부터 하이드 아웃을 즐겨 입기 시작했거든. 어떤 바지보다도 편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허리가 다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올챙이 배 같은 새끼들도 그냥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한 3kg 정도 음식을 먹어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바지예요. 내가 이런 코튼 팬츠 추천하잖아. 봐봐, 그라미치도 똑같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 이런 바지들이 크게 체형을 안 타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이드아웃 바지를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만족할 거야. 입었을 때 편하고 다리 실루엣도 그렇게 크게 안 드러나고 지금 트렌드에 딱 맞는 핏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쯤은 구매해주는 거 추천. 그 다음에는 비슬로우. 이거는 내가 최근에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 비슬로우는 허리가 밴딩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플리츠로 많이 여유롭게 잡아주거든. 투플리츠로 여유롭게 입을 수 있는 클래식 구루카 팬츠. 원플리츠 잡혀서 엉덩이나 허벅지가 좀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 기본적으로 얘네가 플리츠가 잡혀져서 바지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나 같은 체형은 잘 받는다. 통이 원체 크게 나와. 내가 정말 많이 입잖아. 핏이 예쁘게 떨어져. 그리고 가성비야. 방금 그라미치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초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하이드아웃도 10만원 조금 안 돼. 얘네들은 6만원, 7만원대. 가성비가 정말 으뜨지. 물론 퀄리티적으로는 만족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핏, 데님의 내구성까지 가져가 주니까 정말 가성비, 가심비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점은 너무 와이드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장도 정말 길게 나와가지고 나도 183인데 이만큼 롤업을 해서 입어도 엄청 길게 떨어져. 특히 내가 얘네 좋아하는 거는 셀비지로 나온다는 거. 6, 7만원대에 이 정도 퀄리티의 셀비지, 아 정말 박리담회 하려고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옛날이었으면 이제, 야, 요즘에는 아주 옷 입기 좋은 시기야. 옛날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야지 소비자가가 나와. 근데 요즘에는 디자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갔음에도 많이 소비가 되고 판매가 되다 보니까 물량을 늘려버리니까 소비자가를 낮출 수가 있다고. 이제는 내 다리에 맞는 바지가 없다 이런 패배자 같은 마인드는 버리세요. 예? 웬만하면 편하게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처음으로 추천하는 바지는 BDR. 내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입어봤는데 강추하는 게 있어. BDR 제품이 상의는 좀 타이트하게 나와. 근데 하의는 워크웨어 그런 실루엣을 가져가기 위해서 펑퍼짐하게 나오더라고. 굉장히 편해. 핏이 루즈하게 잘 떨어지는데 이거는 입어보고 체형에 맞으면 구매하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어. 여기에 추천하는 건 이 뒤에 있는 색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일단 만듦새가 너무 좋고 크림진을 독특하게 입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꼭 추천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허리도 밴딩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플리츠가 잡힌 것도 아니야. 근데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편하다는 거. 이 사람들 패턴을 다 디자이너가 하나하나 따가지고 하거든. 인체 공학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야. 빈티지에 기반을 해서 제품을 보면은 일단 이 청바지 좋아하는 사람들 이 탭 굉장히 중요한 거 알지? 어우 클래식한 느낌 제대로 가져갑니다. 여기 보면은 스피파이어라는 전투기인데 DDR이 이번 시즌 컨셉에 심볼을 넣은 거야. 이 앞부분에도 패코. 근데 내가 이 바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야. 무릎 늘어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나는 훌륭한 디테일이라고 보거든. 이 바지는 재밌더라고. 근데 이번 시즌 BDR 바지를 내가 처음 경험해봐서 이걸 입어보고 내년에 나온 것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시즌에 이 크림진은 아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바지 맛집이라고 불리울 만한 아이템이라고 보면 돼. 언얼로코드. 이 새끼들 뭐 또 언얼로코드 또 언얼로코드 해서 내가 한동안 얘기 안 하다가 바지 맛집 파는데 언얼로코드가 빠질 수가 없잖아.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추천해왔던 브랜드고 나랑 같이 일하는 동생들도 내가 이 바지 입었을 때 어디 거예요? 너무 이쁘다. 아 언얼로코드요? 이렇게 놀라는 바지들이야. 내가 평상시에 슬랙스를 자주 입지 않아서 코디할 때 많이 활용하진 않지만 내가 슬랙스를 입는다면 이거를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 그리고 가끔씩 코디해서 노출하고 있긴 하지. 슬랙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 강추해주고 싶은 바지. 흘러내리는 핏이 아 예술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느낀 건데 이 언얼로코드라는 브랜드가 나랑 그렇게 스타일이 맞지는 않아. 근데 얘네가 확실히 핏을 너무 잘 빼. 핏을 촤르르르 흘러내리는다는 핏을 너무 잘 빼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은 입고 싶어. 편한 걸로만 따지면 하이드아웃이 1등. 편한데 간지도 어느 정도 챙기고 싶다? 그거는 그라미치. 원단이 막 고가의 데님보다 당연히 탄탄하지는 않지만 가성비, 가심비로 입기 좋은 비슬로우 데님. 클래식한 디자인을 잘 녹여낸 BDR. 그리고 멋부릴 때 입기 좋은 언얼로코드. 언얼로코드 제품이 바지에 떨어지는 핏은 아 나 진짜 일품이야 일품. 여기까지 하고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큐.